그래서 저희가 리모컨 모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한번 저희가 가져와봤어요. 예. 자, 요게 이제 전원 버튼이라는 건 뭐 다들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이게 전원 버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셋톱 박스는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전원 버튼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다가 옆에 사실 여기 없습니다만 TV 전원 셋톱박스 전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이걸로 눌렀을 때 두 개 다 먹어야 되는데 두 개 다 안 먹으면은 셋톱박스만 먹는 경우 아니면 맞아요. TV만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따로 있는 걸로 안 켜진 거를 켜줘야 맞아요. 두 가지가 다 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엇박자나면 끝까지가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잖아요. 한번 엇박자나 시작하네요. 그래서 집에 하시고. 있는 리모컨이 네. 통합 리모컨인지 네. 아니면 TV 리모컨과 그렇죠. 따로 리모컨인지 두 개.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로 되어 있는지 네. 거기에 네. 이렇게 스위치로 TV와 IPTV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전원 버튼이 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셋톱박스 달러 오시는 분이 네. 원래 TV 리모컨하고 네. 셋톱박스가 컨트롤 되는 리모컨하고 두 개를 네. 가져오셔서 네. 하나로 만들어주고 가시잖아요. 그게 통합 리모컨. 그렇죠. 그게 통합 리모컨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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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처음에 안 해놓으면은 두 개 리모컨을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렇고. 두 개 리모컨을. 네. 네, 다 써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V 자체의 볼륨을 올리려면 TV 리모컨. 네네네. 전체 시스템을 올리려면 셋톱박스 리모컨. 네네. 이렇게 맞아요. 따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나머지 뭐 숫자야. 이거 채널 바꾸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숫자 없는 리모컨도 있어요. 그쵸, 숫자가 맞아요. 사실 필요 없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요거는 채널이고 요거는 음량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밑에 뭔가 누르는 게 있고 여기도 지금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헷갈리실 텐데. 맞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전체적인 메뉴에서 화살표를 움직일 때. 그렇죠. 왔다 갔다. 네. 좌우 위아래로 내 커서를 움직일 때 컴퓨터로 따지면. 네. 고를 때 쓰는 요 버튼이고 요건 중간에 멈추고 뭐 끄고 뭐 이런 것들이고 이런 거. 네. 요런 게 이제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 버튼들의 용도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 맞습니다.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켰을 때 제가 당황했던 게 티그만 켜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외부 입력이라는 걸 누르면 거기에 TV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느냐 맞아요. 외부 입력 1이냐 2냐 3이냐 그쵸. 컴퓨터냐 이게 또 순서가 다 있어요. 맞아요. 이 TV는 외부 입력의 세계에 빠지면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셋톱박스도 외부 입력의 세계 하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게임기도 외부 입력으로 그렇죠.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다 쓰라고 외부 입력을 그렇죠. 하나만 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씩 그렇죠. 뒀다는 얘기죠. 외부 입력이 또.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요거는 영화 버튼이 따로 있네요. 영화 버튼 따로 있고 여기 이제 다시 보기가 따로 있고 요건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쓰임새인지 리모컨을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안 되면 네. 복귀 버튼 있잖아요. 아, 네. 그 버튼과 좀 친해지시면 조금 이제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자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게 네. 나가기입니다. 네. 나가기. 여기서 나가기. 나가기. 예. 저, 지금 저 권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복귀라고 안 써 있고 뒤로 나가기라고 돼 있는데 아니 아까 저기에는 뒤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나가기 그러니까 뭐야? 그럼 나는 이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현재의 채널에서 더 앞으로 간다. 그렇죠. 거기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만 나가, 잘 활용하셔도 나가, 네. 좋죠. 저는 그걸 네. 활용해요. 뭐, 홈 버튼. 홈 버튼 너무 일단 좋아요. 일단 모르겠으면 네. 다시 처음으로. 네.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전과 나가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전은 바로 그 전 단계로 전 나가는 단계고. 거고 나가기는 아예 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